고! 시작했어. 써. 써. 하는지 모르 조용히 들어왔다. 분량 한 명 두 명. 이제 보이시나요? 짠, 어 된다. 안녕하세요. 헬로 헬로. 헬로. 안녕. 하이. 저희는 이제 리허설을 끝내고 그렇죠. 이제 대기실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근데 대기실이 안 돼서 잠깐 밖에 나와 있어요. 맞습니다. 급 사람 많아지. 오늘 잘 생겼대.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진짜 말 없는 유닛이다. 왜 자꾸 내가 속해 있는 유닛은 그런 거지? 우리 진짜 어렵다. 우리가 사실 이 네 명이 제일 시끄러운데 앞으로 나와 보면 너가 말 없으니까. 네. 말을 많이 하렴. 나와서 잡아. 하이. 하이. 이제 저 안 늘어나나? 솔직히 말해서 사석에서 제일 시끄러운 팀이지 우리가. 그렇지, 그렇지. 조금 위로 잡아야 이쁘게 나와. 카메라 보정 왜 카메라? 너무 짧지 않아? 내 얼굴이 안 나와. 알려주실까? 저희는 저희는 요즘 와, 나 이제 근황을 얘기하자. 자, 저희는 요즘 이제 콘서트 준비를 하느라 계속 아침 해가 뜨거운 퇴근하죠. 네, 맞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오시는 분 계신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여기 오시는 분! 오시는 분, 네, 대답, 네. Put your hands up. Put your hands up. 오늘 오시는 분들 많대요. 아, 진짜? 예. 예. 아, 저희가 제일 중요한 걸 깜빡하고 있었네요. 네. 인사. 저희가, 아, 안녕하세요. 네, 세븐틴. 세븐틴. 안녕하세요. 세븐틴입니다. 이파팀입니다. 네. 아, 저희는 지금 브랜뉴 이어 콘서트에 저희가 게스트로 초대를 받아서 공연을 리허설을 지금 끝내고 하러 왔습니다. 이제 리허설을 끝내고 아니 리허설 하는 거 봤어요? 그거 찍혔어요. 그건 찍혔어요? 아주 살짝 쿵 봤어요? 애교 보내주세요. 저희 유튜브 애교하면 번원이죠. 그렇지. 아 그래요? 애교는 애교는 우리 번원이 아니면 소화를 못하죠. 맞아. 핫 한번 해줘. 번원 한번 해줘. 혀는 뭐죠? 혀는 뭐야? 저희 이제 어제 얘기 좀 하죠. 저희가 아침 7시 반 경이 끝났어요. 연습이 끝나고 숙소에 들어갔는데 숙소가 너무 환했어요. 맞아. 그래서 저는 또 민규의 손재주를 봤죠. 저희 방에 커튼을 달아줬어요. 아 그거 자는 소리 때문에? 저랑 아침 9시까지 커튼을 달았어요. 근데 그거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커튼이 이렇게 있으면 벽이 있을 게 있으면 그 바로 위에 달아야 되는데 살짝 뛰어갖고 달았거든요. 그랬더니 제 침대 빛이 들어와요. 쿱스형 침대 빛이 들어오고 정작 자고 있던 원형 침대랑 정한형 침대가 어두워졌어. 다 어두워지고 제가 커튼을 주문해서 애들을 위해서 주문했거든요. 맞아. 근데 제 침대는 빛이 들어와요. 아 왜냐면 그 침대 바로 밑에 있으니까. 제 침대 빛이 들어와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는 그거를 알맹이가 조금 끊고 하려는데 안 끊고 돌아야 되고 그렇죠. 진짜 풀고 막 이랬어. 자, 그리고 세 번 풀었어요, 세 번. 조용히 막 조립하지 않았어. 안녕하세요. 예. 조용히 조립하지 않고 막 우당탕탕탕 이렇게 조립해가지고 30분 동안 못 잤어. 네, 저도 많이 못 잤죠. 그렇지. 날씨가 너무 추워요. 네, 맞아요. 쿱쌤 얼굴 많이 작대요. 어? 쿱쌤 얼굴 작대요. 그 뒤에 있어서 그래요, 잠시만 잘 바꿔요. 알겠어. 사실 저희 멤버 중에서 얼굴 아 맞아요. 저희가 어제 200일이었습니다. 아! I know when the 200일. 여러분들 고작 이제 200일밖에 안 됐어요. 공이 몇 개가 더 붙어야 네 개만 더 붙이죠. 공이 몇 개가 더 붙어야 되는 거죠? 네 개만 더 붙이면 몇 년이에요? 네 개 붙으면 몇 년이에요? 100, 1000, 만, 20만, 2000만? 200만. 200만. 200만이지. 그러니까 이게 몇 년이지? 2000일 안 되죠. 2만 일. 200만 일이면 우리 죽을 때까지 되나? 2000 일은 5년? 6년 막 6년이 5년 되는 거죠. 와, 5년밖에 안 되죠.
5년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원훈이 당황했어 지금. 너무 이런 농담들을 너무 진심으로 받아들인다 이제는. 맞아. 일단 내가 당황스러워 아까. 당황 당황. 호원 씨, 그 드레이크 노래랑 잘 어울린대요. 한번 한 소절 불러주세요. 아까 부른 거. She used to call me on my head. You used to, you used to. 진짜. I know when that hotline bling. Yeah. That girl don't hate me no thing. 뭐야 이게? Wow. I know when that hotline bling. Yeah. Oh. That girl don't hate me. 그 춤 춰주세요. 그 춤. Ever since I left the city. 아 멋있어 멋있어 그냥 존경스러워. 아 진짜 먹을 한 걸 했어 한 걸. 예. 예. 보고 있나 세븐틴. 우리 힙합팀 이렇게 재밌는 팀이다. 우리 진짜 재밌어. 그치 그치. 저 앞으로 못 가요. 얼굴 크게 나와서. 아니 안 가요. 그럼 한 명씩 돌아가면서 윙크 한번 해주시죠 민규 씨. 민규 씨만 윙크 해주세요. 아 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민규 형이 윙크 못하기로 유명하잖아요. 너 잘해. 아 그냥 해봐요. 양쪽으로 딱딱 이렇게. 아 입은 꼭 그렇게 해야 돼. 아 근데 잘 된다. 나 한쪽 잘 안 되는데.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따뜻하게 입고 감기 조심하래요. 따뜻하게 입고 감기 조심.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하게 입으세요. 저녁은 먹었어. 이제 리허설이 끝나고 이제 먹을 예정입니다. 디너. 디너? 예. 흉내낼 수 없는 세븐틴 캐럴. 디노와 함께 먹는 디노. 저는 게이치 아노 디노 프라룸. 이미 종부 민규가 추워 보인대. 안 추운데? 네. 야 이거 솔직히 추워 보이는데. 안 추운데? 리허설은 열정이에요. 그래요. 인정인정. 오냐 아니에요. 맛있는 거 많이 먹어요. 민규 오빠 얼굴 너무 작아요. 알아요. 우리 집 뭐 해야 되나? 아 저희 콘서트 힙합팀 정말 야 진짜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정말 안녕하세요.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저희 콘서트 진짜 그 뭐냐 그 무슨 고통이야? 그거 무슨 뭐의 고통? 뭐였지? 창작의 고통. 예. 역시 너희는 형 없으면 안 돼. 그 단어가 떠오르지가 않아요 지금. 와, 형 없으면 안 돼. 민규야 미안해 좀 창피하니까 저리로 가주세요. 아 좀 창피 이건 좀 창피하다 이건 좀. 아, 창대. 일로 와. 바이. 일로 와. 괜찮아 헷갈릴 수 있지. 일로 와. 야, 솔직히 아침까지 가사 쓰다 보면 그 다 헷갈려. 맞아. 민규 잡아줘. 오. 오. 야 얼굴 진짜 하얗게 나온다. 아니 이게 얼굴 하얗게 나온 게 아니라 너 얼굴이 없어 보여. 조명 이게 대기실 들어가면 안 켜지는 거죠? 어 이 대박이야 이거. 이거 목인 줄 알았어. 선우 어디 갔냐? 어 비눗방울이다. 여러분은 다들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어디 계세요?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정형화된 질문. 어디서 보고 계세요? 어디서 보고 계세요? 댓글이 20초가 늦어요. 잠시만요. 뭐 하고 계신가요? 호논이 뭐 했어? 뭐 했길래 계속 포인트 물어봐. 비눗방울. 아 그래? 오늘 비눗방울 한번 가요. 비눗방울. 아, 집에 계신데요. 다 집. 카페. 다행이다. 침대 위. 가장 화장실? 호주에서도 호주 봐주시고 계세요. 호주 와우. 아 이게 왜 이렇게 저 호주 거. 정말 진짜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저도요. 내가 호주 살고 싶은 나라. 그래 진짜 대박이야. 어 나 비눗방울 보여줘. 캥거루 보름달 춤이래요. 보름달 춤. 민규만 윙크하는데 다른 사람 안 하네요. 안녕하세요. 보름달 춤. 아, 보름달 윙크 한번 잘하죠? 나 잘했어. 뭐 뭐야? 윙크 줘봐. 아 혓바닥은 왜 하는 거야? 하는 거야 이 사람아. 주특기야 주특기. 약간 그 웹툰 아세요? 몰라. 어떤 거야? 알고 싶지 않아. 아, 알고 싶지 않아. 나 먼저 알 것 같아. 먼저 알 것 같아. 다들 밥은 먹었어요? 야 진짜 도겸이랑 승관이야 대단하다. 두 명이서 어떻게 이끌어갔냐 이걸. 걔네들 못했어요 이거. 저 지금 그러니까 저 엄청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밌게 할 수 있는데 진행을 못하겠어. 와 내가 진행을 해줄게 그러면. 네. 자 그래 들어보자 들어. MC 쿱? 내가 진행을 해줄게. 내가 웃겨주면 돼. 리액션과 많은 리액션과
자, 다 같이 저기 두 명 쳐볼까요? 자, MC 쿱스. 아, 이거 승관이가 말했어. 우리도 하자. 여기 하트 여기. 하트 어디 있어? 눌렀어. 여기 하트 여기 좀에 있어. 아, 여기 하트 있어? 어. 누르자. 안 눌러져. 이게 어? 이게 있는 거야? 원래 있어. 아, 촬영한 사람 없구나. 여러분, 아. 이게 그러니까 저거 위를 다 같이 보는 건 어떻게 내면 안 돼요? 아니 그냥 뭐 아니 깜짝 놀랐다 둘이 아니 셋이서 쿱스야 반대야가 뭐지? 아, 반대라고? 여기 여기 여기래. 아, 아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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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여기 이거 했는데 막 댓글창 누르고 그러는 거 아니죠? 아닌 거예요. 오늘 저희가 공연에서는 두 곡을 준비했죠. 네. 두 곡을 준비했으면 뭘 했을까요? 비밀이에요. 저희가 첫 번째 앨범과 두 번째 앨범이 나왔죠? 저희가 미니 앨범이 두 개 나왔죠. 그렇죠. 그리고 두 곡을 준비했어요, 저희는. 그렇죠, 두 곡을 준비했어요. 저희가 설마 마지막 악기도 준비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뭐야, 다 얘기했잖아. 다 얘기한 거 아니에요? 어른이 되면 부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 지나가셔도 됩니다. 지나가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오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른이 되면 부른다면 큰일 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브랜뉴에 정말 저희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가수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멋있죠. 네. 어떤 분 기대되세요? 저요? 저 버벌진트 선배님. 아, 나도. 저희 리허설 바로 전에 하셨거든요. 맞아요. 멋있어요. 되게 멋있었어요. 멋있으십니다. 민규 씨는요? 저는 사지 선배님. 사지 선배님. 사이 선배님 약간 금방 인사했어요 저희 맞죠? 네. 와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저희가 감사드려요. 저희가 감사합니다. 원우는 저는 뭐 굳이 한 명은 뽑을 수 없을 정도로 진짜 다 하기를. 야. 그럼 저희가 뭐가 돼요? 우리가 뭐가 돼? 이제 큰일 났어 우리.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네. 라이브를 듣고 싶어하던 분이 계세요. 양다일. 아. 왜냐면 제가 잠을 잘 때. 그날 노래 들으면서 자는데 너무 좋아서 우리나라? 네 우리나라 우린 알아 네 저 약간 저희 뭐냐 우리나라 만세 뭐 그런 저 그런 거 생각하고 있었는데 처음 그 들었을 때 알고 보니까 양다일 선배님의 우리나라였어요. 그렇죠. 저희는 이제 열심히 콘서트 준비하고 있고요. 아 뭐 자꾸 말이 이상하게 되네. 이거 참 거참 이거 제가 한번 진행해보죠. 승관아! 제가 한번 진행해보죠. OM나 김민규. MC 민. 민규 형이 아프리카 TV 때 MC를 아 맞아. 맞아. 한번 하고 그 방송 반응이 좋았잖아.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진행하세요. I'm MC.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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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C. Move the crowd. 보여줘, 보여줘. 할게요. A mic controller. 카운트 좀 해주세요. 3, 2, 4, 3, 2, 2, 1. 야하! 야하, 야하. 안녕하십니까, 민규입니다. 야하. 여러분,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야하! 야하! 오늘 어떤 무대를 준비하셨죠? 아까 말씀 다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두 번째 저희가 두 번째 미니 앨범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저희가 첫 번째 두 번째 미니 앨범은 나왔는데 저희가 두 곡을 준비했습니다. 야 어떤 노래죠? 두 곡을 준비했습니다. 말하면 안 되는가요? 두 곡을 준비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저는 뭔지 알 것 같은데 여러분도 알 거라 믿습니다. 오늘 혹시 기대되는 무대 있나요? 아 뭐야 왜 자꾸 질문이 빽빽 돕니까? 기대되는 무대. 저는 평소에 잘 때 황다혜 씨 노래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네. 라이브로 꼭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 네 번호군은요? 저는 버벌진트. 아 아 예예 예. 다 듣고 싶다고요. 네, 들었어요. 네. 그럼 네 질문 마무리할까요? 이런 순조로운 진행 어때요? 네 저희 콘서트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 힙합 팀 공연 아차가. 콘서트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저희 진짜 열심히 가사 쓰고 무대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정말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그러면 이만 이제 브랜뉴 이어 콘서트 준비를 위해서 대기실로 이동해서 옷을 갈아입고 옷을 갈아입고 밥을 먹고 밥 먹고 양치하고 예 투브러쉬 그다음에 목을 푼 다음 그다음 공연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세븐틴 힙합 팀이었습니다. 세븐틴 감사합니다. 안녕 야 그걸 같이 때리면 안녕. 요즘 시대에 인사를 같이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야, 잠깐만. 형이 끌 수 있게 도와줘야 되지. 안녕. 안녕. 바이바이. 짜이짱.